똥기 것 같아. 똥이요? 응, 옹기 수밖에 없고 약간 꼴똥기가 있대요.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. 여름 뭐 8월 여기서 못 있어요. 답답해서 아딘 말에 소중하게 못 가진 거야 젊었을 때는. 그러니까 놓치는 게 많았지. 맞아 안 맞아? 응? 네, 앉으세요. 네. 어디서 왔어요? 남양주에서 왔어요. 남양주. 지금 뭐 하세요? 지금 콜센터에서 근무. 상담? 아니요, 상담은 아닌데 직원이 없어요. 응? 직원이 없어요. 상담사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직을 했어요.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원래 갑작스럽게 좀 돼서 왔는데 너무 힘든 거죠. 사람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래 제 밑에 이제 상담원들 한 20명 이상 채워야 되는데 지금 한 두세 명밖에 없다 보니까 수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. 그래서 또 옮길까? 옮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, 선생님. 솔직히 그냥 가면 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격인데 자꾸 이 무당에 보니까 또 옮길 것 같아. 또요? 응, 옮길 수밖에 없고 약간 꼴통기가 있대요.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요. 응? 약간 꼴통기가 있대요. 그건 즉 뭐야, 고집이 있대라는 거거든.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는 게 있어. 그리고 미꾸라지처럼 안 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요리조리 피하면서 하는 게 있어. 인정하기 싫어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 왔다라고 하니까 근데 순간 뭘 제가 그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. 그래서 네. 성격이죠, 일종의. 네. 그래서 바람개비 같이. 네네. 자러 가라면 우러 가고 우러 가라면 자러 가는 그런 게 좀 있죠. 자기 고집이. 본인이 제일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는 뭐예요? 인간관계? 인간관계하고 수입이요. 그렇죠? 아홉 수를 잘 넘어가야 돼. 수입은 안정이 안 돼 있어. 지금 직장이 안정이 흔들림이 성주에 바람이 들으니까 흔들림이 들어오니까 금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원만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다 46부터 다 깨지는 거거든. 계속 다 요즘 다 시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계속 마이너스니까 계속 저도 좀 어린 나이는 아니잖아요. 근데 또 계속 방백년 샀지. 방백년 살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근데 네. 본인이 어떻게 보면 야무진 것 같지만 야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왜 여자는 안 살림을 잘해야 된다잖아요. 네네.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. 네네. 근데 막 부대하게 막 가는 거는 있는데 야무딱스럽게 뭐를 못하는 걸로 보여. 그러니까 사람을 땡기는 것도 콜센터에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. 네네. 그런 영업률이 조금 본인한테 장점이잖아. 네네. 그런 거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어떤 큰 것만 바라보는 거지 세부적인 거를 못 바라보니까 나한테 주어지지 못하고 운이 안 따라주니까 좋은 자리로 갔는데도 나는 있고 싶은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되니까 사람이 지쳐가는 거고 이런 게 같이 들어오니까 지금 힘들지요. 역경이 우리 삼촌아가 덕을 많이 못 사니까 그러는 거야. 저 힘들어야 타박만 할 줄 알지. 해놓은 게 없잖아. 당신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힘든 건 지금이 힘든 거지. 주변에 도움이 참 많았다라고 이 무당 눈에는 보이거든요. 근데 내가 그 순간순간 마디말에 소중하게 못 가진 거야. 젊었을 때는. 그러니까 놓치는 게 많았지. 맞아 안 맞아? 응? 그런 거 없어요. 근데 본인이 해준 건 없잖아. 상대들한테 그렇게 해준 건 없고 그냥 노말하게 본인이 너무 앞서가는 게 좀 있었다라는 거지.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가야 될 사람, 사람 정리를 좀 하라는 거죠. 네네. 내가 줘야 될 사람, 내가 필요한 사람, 내가 이 사람하고는 어떤 비즈니스만 해야 될 사람, 내가 인간적으로 가야 될 사람. 네네. 뭐 이런 좀 구분을 좀 주고 그냥 짬뽕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. 많은 사람을 좀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창피한 얘기지만 남는 사람도 없고요. 주변에.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지금 놓친다고 그러잖아. 사람을 놓친다고 그러잖아. 삼촌아는 조상복이 많은데 조상복이 많은 반면에 뭐 조상이 뭐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. 내가 그 복을 남들보다 갖고 나왔거든. 낳고 나왔으면 그거를 빚을 만드는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건 본인의 노력인데 네. 본인 노력과 사상이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고 할까 좀
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내가 결국에 잃은 게 많아요. 선생님 솔직히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사업 부분은 솔직히 생각도 못해요. 근데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 사람이 많았을 때 그 사람들을 뭐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도 없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되나 뭐 정말 뭘 해야 되는지 좀 너무 막막해요. 진짜 사회생활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어쨌든 제가 살아남으려면 상담원들을 데리고 오든 모셔오든 끌고 오든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네. 통화만 되면 뭐 생각해볼게요. 그냥 이 상태고 실질적으로 같이 행동을 옮겨주시는 분들이 없죠.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이 직업을 안 할 거라 안 할 거가 아니라면 이 직업을 할 거라면 시간을 좀 가지고 해야 되고 본인이 운이 막혀있다고 그랬잖아. 운이 막혀있으니까 많이 안 되고 빠지는 거거든. 그러니까 주변에 자꾸 이상하게 뭐가 낀 거 마냐. 안 되는 거야. 겪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버틸 힘이 없으니 기원을 좀 해서 넘어가야 되겠죠. 덕 많이 쌓여. 덕이 너무 없어. 남한테 해주는 거를 더 베풀고 더 잘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조상한테 잘하라고. 내 조상한테. 사장님이 조상의 덕이 없으면은 막혀 있으면은 하수구가 물 막힌 것처럼 역류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러면 선생님 이 상태로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게 여름 뭐 8월 되면 이직을 여기서 못 있어요. 답답해서 그거는 좀 그런 감은 있기는 해요. 근데 그냥 제가 여기 올 때 가을에 가면 옮긴다는 소리가 나오네요. 8, 9월 달서부터 움직임이 조금 더 있으려나 봐요. 전에 있던 회사에 비하면 되게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안 맞아 본인이 전에 회사가 더 나아. 네, 그러니까 제가 나오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는데 운이 나쁘니까 나오는 거야. 잘리는 거야. 네. 잘렸어요 솔직히. 그래 잘렸대잖아. 내가 어떻게 알아. 나도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. 지금 이 회사는 정말 구멍가게는 저는 정을 붙이고 좀 버틸라고 하는데 정이 안 가. 본인이 정이 안 가. 하려고 하는데 근데 또 따라주지도 않아. 내 운도 막혔어. 안 되죠. 성공이 여기서 턴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어요. 사람도 없어요. 요 여름을 세산 보고 잘 넘어가세요. 세산 보고 잘 넘어가고 8, 9월 요때 가을 10월달 요때 좀 봐봐요. 그땐 자리가 조금 본인이 그나마 거기 가면 괜찮겠습니까?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지금 있는 데보단 좀 나을 수 있어요. 당신 운이 막혔는데 뭐가 되겠니? 응? 그 부분과 오늘 덕을 많이 쌓으라고 그랬잖아. 네. 그 부분을 많이 쌓으세요. 아셨죠? 네. 그래요. 여기까지 할게요. 네. 네, 조심히 가세요. 고맙습니다. 일단은 좀 답답했던 부분, 제가 말 못했던 부분을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셔서 좀 후련한 감은 있고요. 좀 이제 아쉬운 건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촉박한 시간이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제가 스케줄을 다시 잡아서 한번 선생님과 만나 뵙고 싶다라는 생각?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.